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반죽 고네루 또는 네루 과정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면 반죽의 뜻은 가루에 물을 부어 이겨 갬 또는 그렇게 한 것. 또 일본 국어사전을 보면 고네루 반죽의 뜻은 가루 형태의 것에 수분을 가해 하나가 되도록 여러 번 저어주는 것이라 쓰여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반죽에 대한 뜻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을 반죽 고네루 한다 할 때 뜻은 일본 사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루에 물을 넣어 하나가 되도록 여러 번 저어주는 것.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겨 캠 또는 그렇게 한 것 이라고 약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수타 소바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국민 음식으로 소바를 먹어버릇해서 그런 것인지 면 반죽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합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반죽 고네루, 네루전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1번 그림은 메밀가루 중간중간 공간도 비어 밀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도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해봤습니다. 2번 그림은 반죽 후 그림입니다. 메밀가루들이 촘촘하고 빈틈없는 상태로 메밀가루에 물도 잘 스며들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고네루를 잘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네루, 네루 반죽을 실패하는 원인은 골고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속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반죽 덩어리를 시계라고 생각하고 돌려가며 차례대로 눌러주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이나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손바닥으로 누르기 때문에 10분 지점부터 시작해서 누르면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밑에 1번 그림은 반죽을 했지만 군데군데 밀착하지 못해 공간이 생겼고 수분도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2번 그림은 완성된 모습으로 빈틈도 별로 없고 수분도 메밀가루에 접착한 상태로 따로 놀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 제대로 못한 곳이 넓게 퍼져 있다면 그 속은 가루 상태거나 물이 많아 질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면으로 자를 때 쉽게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수타 소바의 반죽 고네루 네루 팁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빠뜨린 곳 없이 메밀가루에 수분을 투입 하나가 되도록 여러 번 저어주고 눌러주면 반죽 전체 겉면에 촉촉한 수분을 띠는 빛이 돌고 귓불 정도의 말랑함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